자, 14번 갑니다. 14번 갑니다. 자, 보세요. 어느 빵의 가격이 3,000원이었는데, 하루에 100개씩, 하루 100개가 판매, 3,000원이면 하루에 100개가 판매된다는 거네? 아, 가격이 지금 얼마라고? 3,000. 아, 3,000원인데. 3,000원으로 팔면은 몇 개 판다고? 100개. 아, 100개. 야, 그럼 너 얼마 벌었어? 근데. 어? 300원 벌었어? 어, 좀 거지네. 3,000원짜리 100개 팔았는데 300원 벌면 그게 뭐야? 장사 존나 못하네. 아, 30만 원. 야, 너 가게 하지 말겠지. 호구다, 호구, 진짜. 지금 곱하는 거지? 아. 우리는 알 수 있어.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하면은, 우리가 하루 벌 수 있는 그 하루 판매액이 좀 나올 것 같아, 맞지? 하루 벌 수 있는 하루 판매액이 나올 것 같아, 맞지? 맞지? 자, 그런데 있잖아. 자. 가격을 100원씩 할인한대. 온목? 야, 100원씩 할인하자. 그럼 한 번 할인하면 100원. 두 번 할인하면 200원. 세 번 할인하면 네 번. 오, 다섯 번. 여섯 번. 600원 빠지? 맞지? 그럼 X번 할인하면 100X, 맞지? 그럼 가격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야? 원래 3,000원이 있는데 100X만큼 깎인다는 거 아니야, 이렇게? 아,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뉴 가격이에요. 뉴 가격. 맞지?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. 뉴 가격. 100원씩 떨어집니다. 100가신 영화?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? 근데 있잖아,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판매량은 10개씩 늘어난대. 한 번 늘어나면 몇 개? 두 번. 20개. 응? 어, 그렇지. 세 번. 네 번. 40개. 원래 40개라고 하는데 40개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된다. 그럼 X번 늘어나면? 10X. 10X 맞지? 그럼 원래 몇 개 있었지? 처음에? 100X 있었는데, 100 있었는데 이게 얼마씩 늘어난다고? 그렇지, 이렇게 되겠죠. 이게 바로 뉴 개수. 뉴 개수야. 아. 야, 이거 두 개 곱한 가격 판매량 아니냐? 맞지? 이거 두 개 곱한 가격 판매량이잖아. 근데 그 하루 판매액이 얼마가 되도록? 얼마가 되도록? 37만 5천원 이상이 된대. 이상이 된대. 됐죠? 몇 차 부등식? 2차 부등식. 할 줄 알지? 2차 부등식. 알아서 이제 엄마 손으로 푸세요. 안 풀어도 되지? 2차 부등식인데 숫자 좀 크다고 설마 못 풀까? 이게 못 풀 것 같아. 저거 못 풀 것 같아. 왠지 왜 풀어야 될 것 같아. 왠지 이 책임감이 느껴져. 내가 풀게 얘들아. 내가 풀게 왠지. 차라리 이게 더 어려. 너희들한테 이게 더 어려운 거냐, 맞지? 왠지 너희들한테 이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. 아, 30만. 나도 좀 어렵네. 자, 나 알아서 암산할게. 너희도 엄마 손잡고 암산해.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. 먹어본 솜사탕 최고. 호호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.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. 호호 불면 호호호호호호 호호. 어디까지 불러요? 아니, 계산 될 때까지 불러야 될 거 아니야. 야, 부르기 싫어. 누가 하면 이 노래 내가 좋아하는 줄 알겠어. 나도 트와이스 노래 알거든? 멤버는 누군지 모르겠어. 부르기까지 풀어줬다. 더 이상 친절할 수가 없어, 맞지? 원래 이런 거 풀어준 사람이 아닌데. 기분이 좋아져, 한번 풀어줬다. 이상해, 생긴 게 이상해. 아, 뭐야? 네? 표정은 생긴 거라고 말하고. 아, 표정은 생긴 걸 이상하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둘 다 말하는 게 되는 거니까. 아, 이겼네. 자, 다음 갑시다. 자,